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뜨거운 관심에 몸이 녹아버릴 것 같습니다. 응원과 이 화력 지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몸이 녹아도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들의 정보력과 이 서칭 능력 진심으로 항상 감탄하고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분야의 채널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이렇게 보내드리면 습득하기 나름인데 일방 채널이죠. 일방 통행 보통. 근데 제 채널은 구독자분들이 저보다 더 열성적이셔서 굉장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GTX 1660 관련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진행된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엔비디아에서 AIB 및 관계사들을 초청해서 진행된 행사인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얼마 전 유출되었죠. 국내 행사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이게 해외 출처이고 해외 행사 기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터져나오면서 이제는 그냥 확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세부 스펙 사항들입니다. 1660Ti는 기존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1660 쪽이 추가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1660 모델은 모두 GDDR5 메모리를 탑재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GDDR5 Max 언급은 일단 없는 것 보니 일단 GDDR5인 것 같습니다. 1660과 1660Ti의 차이가 클럭 스피드 차이와 메모리가 이 D5로 바뀌면서 메모리 클럭의 차이로 구분되는데 그럼에도 코어 클럭은 RTX 2060보다 높은 게 특징입니다. 메모리 클럭은 RTX 2060이 14,000MHz인 반면 1660Ti의 경우 12,000MHz 그리고 1660의 경우 8,000MHz인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코어 클럭 스피드가 높으면 당연히 프레임이라든지 성능에서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속칭 이 깡클럭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GTX 1660이 RTX 2060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차피 GTX 1660에 들어가는 튜링 칩셋인 TU116이 RTX 2060에 탑재된 TU106의 파생이기 때문에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RTX 2060 리뷰를 진행할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 깡클럭이었는데 만약 이 부분의 성향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GTX 1660은 좀 더 타이트하게 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모리에서의 차이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디오 카드의 메모리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이 고해상도로 넘어갈 때 생깁니다. 고해상도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픽 카드가 처리해야 하는 처리량이 상당히 늘어나죠. 장면을 구성하는 이 픽셀 수가 늘어나는 걸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고해상도를 처리할수록 좀 더 여유 있는 메모리가 유리한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죠. 하지만 RTX 2060과 GTX 1660Ti가 동일 메모리와 D6를 사용한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에서의 핸디캡은 일단 줄어듭니다. 다시 메모리 클럭에서의 차이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대략 2000MHz 정도의 클럭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해상도별 성능 차이와 여러 효과 적용에서의 격차를 만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말씀드리자면 만약 여러분이 GTX 1660Ti를 가지고 오버를 잘 조율한다고 가정하면 RTX 2060보다 이 가성비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인 성능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출시 후 직접 테스트를 해봐야 하겠죠. 어디까지나 희망회로일 뿐이니까요. GTX 1660 3GB 모델이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이게 사실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로 수정된 정보를 보면 GTX 1660 라인업은 GTX 1660Ti와 GTX 1660 6GB D5 모델 그리고 GTX 1660 3GB D5 모델로 나온다고 합니다. 뭐 확인되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확인한 것도 아니고 제가 확인한 거라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예. 일단 오피셜 뜨기 전에는 루머라고 뭐 그렇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GB 모델이 6GB 모델 대비해서 얼마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것인가가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GTX 1660Ti 대비해서 1660 모델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으면 굳이 이 라인업 구성이 필요할까라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국발 유출 자료에 따르면 GTX 1660 Ti가 2월 달 출시하고 $350, GTX 1660은 3월에 출시하고 250에서 $300 사이의 가격일 것이라고 합니다. 뭐 늘 해외 판매 가격은 국내 판매 가격에 뭐 참고가 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국내 판매가가 얼마로 나올지는 가늠하기 힘들지만, 예, 아시죠? 이거는 그분들의 영향이 워낙 커가지고, 예. 거기에 3GB 모델조차도 어느 정도 메리트를 만들어내지를 못한다면 이거는 그냥 계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FHD 환경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추천드리기는 힘들지만 QHD급 이상의 환경에서 3GB 모델은 어쨌든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보가 나오는 추세를 보면 오피셜 나오는 시기가 멀지 않은 것 같네요.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이 PC 조립 및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참 답답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예산과 사용 목적에 맞는 이 현명한 소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